하동에서 온 신나는 소식입니다. 액션! 액션! 소리에 맞춰 서서히 움직이는 배우들. 큰들문화센터의 창작마당급 홀레판굿의 주인공입니다. 이들이 내일 저녁 하동 구민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네, 저희 마당급 남남북녀 홀레판굿은 오랜 세월 동안 서로 만나지도 않고 원수처럼 지냈던 아랫마을과 윗마을이 이 두 동네에 사는 남돌이와 꽃분이라는 두 젊은이의 사랑을 계기로 70년 만에 혼례를 하고 그것을 계기로 이제 서로 화해를 하고 하나가 된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신랑 신부 만점! 남남북녀 혼례 프로젝트라는 부제가 달린 이번 공연. 선남선녀가 만나 결혼에 이르기까지 겪는 좌충우돌 이야기를 신명나게 그리고 있습니다. 큰들 장기인 장구, 그 다음에 뭐 상모노름, 번화놀이 같은 풍물판꽃이랑 또 마당극이 아주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어서 한 시간 동안 공연되는 신명난 그리고 유쾌한 공연입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들 느끼실 겁니다. 공연 보시는 분들 유달리 많이 크게 웃고 있습니다. 최고 많이 웃었고 최고 재밌었어요. 공연 또 보러 오실 거예요? 또 올 거예요. 정말 재밌었어요. 정말 재밌었습니다. 이렇게 웃으면서 공연을 할 수 공연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큰들. 5월 15일 금요일 날 7시 30분 하동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하는데요. 입장료 없습니다. 무료 공연이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 많이 오셔가지고 공연도 재밌게 즐기시고 또 공연하는 저희 배우들에게도 큰 힘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들 보러 오세요. 큰들 우리 한국 많이 보러 오세요. 박장 대소만큼 웃긴 큰들 특유의 풍물마당극 홀레판굿.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내일이 공연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입장료는 공짜입니다. 내일은 무슨 날일까요? 내일 제34회 스승의 날을 맞아 경남교육청이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제34회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5월 9일부터 15일까지를 스승 존경 주간으로 정하여 경상남도 내 교육 공동체가 자신의 스승을 찾아 감사하는 스승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로 경상남도 교육청 홈페이지 페이스북을 통해 선생님 우리가 응원합니다 릴레이 응원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직원, 학생, 학부모, 지역민이 전하는 선생님을 응원하는 메시지로 100자 내외 좋은 글을 남긴 100여 명을 선정해서 한국교직원공제 협찬으로 도서를 제공하오니 지금 경상남도교육청 페이스북에 접속하시어 응원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선생님, 우리가 응원합니다. 파이팅! 우리 모두에겐 힘겨운 순간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고마운 선생님이 있습니다. 선생님 함께 가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사랑합니다. 경남교육청 페이스북에 선생님 응원 메시지를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예, 선생님 우리도 응원합니다. 예, 잠시 후에 그 소식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네. 큰들 문화예술센터의 마당극 홀레판굿입니다. 내일 저녁 7시 30분에 이제 하동구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는데 하동구민들에게 상당히 즐거운 시간이 되겠어요? 네, 의미도 남다른데요. 네. 2015년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 레퍼토리 하나로 시작이 됐습니다. 북춘과 설장고, 번호놀이까지 우리 전통연애를 매개로 남북통일과 동서화합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하네요. 네, 네, 배우와 관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신명나는 마당극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경남도 교육청의 우리 네. 스승의 날 이벤트였죠. 내일까지인데요. 아 선생님 우리가 응원합니다라는 네. 뭐 사랑이 담긴 메시지로 우리 선생님들께 힘을 불어넣어드리면 좋겠어요. 그럼요. 네. 네, 두 분도 그렇겠지만 학창시절 생각해보면 선생님의 한마디로 꿈을 그렸던 아마 기억들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예. 반대로 생각해보면 학생과 학부모가 선생님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한번 던져준다면 아마 감동과 보람을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선생님 여러분 저희도 응원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예.
자, 제이머씨 다음 소식도 이어가 볼까요? 네, 그래서 이번 소식 준비했습니다. 선택 샵 2353.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제가 부른 줄 알았는데. 저는 이은미 아나운서가 불렀나? 아, 왜 그러세요? 죄송해요. 사실 뭐 뵙고 싶은 선생님이 뭐 한두 분이겠어요. 네. 예, 근데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문득문득 이렇게 떠오르는 선생님이 계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최임 뵙고 싶은 선생님이 있겠죠. 그럼요. 예.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셨던 중학교 선생님 두 분이 생각이 나는데요. 아, 그래요. 일단 제가 지금은 노래를 잘 부르지 못했지만 그때는 예. 잘 불렀거든요. 예. 아, 네. 최은신 음악 선생님과 그리고 제가 체력이 약하지만 끝까지 함께 해주신 서경달 체육 선생님이 보고 오. 싶습니다. 정말 고생하셨겠어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예. 인정할게요. 네. 아, 그리고 스승의 날이 1963년에 네. 이렇게 충남 강경여고에서 처음 시작됐다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긴 한데 유래는 좀 더 거슬러 올라갔는데요. 네. 1958년 충남 강경여고 RCY 청소년 적십자 단원들이 퇴직하신 선생님이나 건강이 좋지 않은 선생님을 방문해서 봉사활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예. 자, 이게 계기가 돼서 1963년 RCY 중앙협의회가 5월 26일을 은사의 날로 지정하자 이렇게 건의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5월 26일로 건의를 했는데 네. 지금 5월 15일로 지정한 뭐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결의의 위대한 스승으로 불리는 세종대왕 탄신일이 아. 5월 15일이거든요. 그렇죠. 자, 그래서 1965년 5월 15일. 스승의 날로 명칭을 바꿔서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네. 자, 오늘 선택 샵 2353 여러분의 그리운 은사님은 누구신지 저희도 궁금한데요.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선생님과의 추억까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드리지만 선생님께 영상 편지를 보낼 수 있도록 동대원이 빅뉴스에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참 멋진 일이군요. 그렇죠. 네. 네, 보내는 네. 방법 잘 알고 계시죠.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2353번으로요. 간단한 사연과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네. 지구촌을 무대로 하는 동네방네 빅뉴스. 이번 소식은 글로벌 뉴스 준비했는데요. 지금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Right now. 한동안 전해드리지 못한 글로벌 뉴스. 멋진 소식과 함께 다시 찾아왔습니다. 얼마 전 SNS를 감동으로 물들인 사연 하나. 미국 뉴욕의 아름다운 야경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는 내용입니다. 안 가봤는데 마치 가본 것처럼 익숙한 뉴욕의 야경. 이 아름다운 풍경이 없어지는 게 사실인지 제작진이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Hello. Hello. I'm gonna ask you two questions only. Okay. First one is like, have you heard about Lights Out New York? And second one is the migratory bird issues in New York has been on the news in Korea. Yes, I have heard about the Lights Out initiative and the migration of the birds and, you know, the unfortunate deaths of, you know, hundreds of millions of birds each year in the U.S. It really is a big deal here in the U.S. So everyone has heard about it and read up on it. So it's you can ask anyone here in the U.S., you know, in any city that has tall buildings, they're all going through the same thing with the migration of the birds. And I'm surprised that that's also a topic of conversation in Korea. Okay, one more question. Is it possible to see the lights off in New York? If you are anywhere near, because it's limited it's not an initiative to all of the buildings in New York. Basically, it's all government-owned buildings in New York City. On top of that, that's the government-owned buildings across the state. In New York City, there's 90 government-owned buildings, but then there's other
areas that have actually taken the initiative on their own because they're not mandated to do it. So like Rockefeller Center, Chrysler Building, Time Warner Center, they're all voluntarily dimming their lights. So if anyone walking around those areas at 11 o'clock at night, which by the way may not be that unusual in New York City, will be able to see the dimming of the lights. And it's not only dimming of the lights, what they're asking the buildings to do is to also pull down their blinds. Spreading the news. Oh, pull down blinds? Yes, so that the birds are not misguided. Oh, so perfect. 귀에 쏙쏙 들어오는 이야기,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so perfect합니다. 아름다운 야경 대신 철새의 생명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뉴욕 사람들. 뉴욕의 야경이 아름다운 진짜 이유는 여기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Right.